제 채널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장팀 많았네.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아, 일단 오늘은 그래 해야 될 때. 어, 기장님 하이요. 얼마이시네. 어서 오세요. 마침 잘 됐어요. 어차피 오늘 그냥 하고 제가 일요일 날에 일요일까지 휴방한 다음에 토요일 휴방하고 일요일 날에 그 방송 플랫폼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유튜브는 그대로 OBS로 하고. 기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하, 기자님 오랜만에 오셨다 했더니 누나님이 상대로 오셔갖고 오셨구만. 아하,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개. 나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아프리카 프리샷이라고 방송 또 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야겠다. 유튜브는 그대로 켜고 해야겠네요. 따로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더 좀 정신없겠구만. 제가 안 잡았습니다, 기자님. 제가 잡진 않았어요. 근데 힌길리가 있으시네. 이수님도 오셨고 공교제 누나님 지인분들이신가? Where is him?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돼버렸나? 작디 접수 완료. 진주린 물결표 페스티벌 기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제가 안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맞추지도 않았어요. 아까 총 잘 쏘시던데. 옥동자형. 옥돔이 그 물고기 이름이죠. 물고기 좋아하시나 보다. 치킨 시키신 분? 치킨 시켰고 백수가 아닌가? 삥인 줄 알게. 비살이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원래 이거 없애고 하려다가. 근데 진짜 느끼는 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스포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초창기 때 스포했던 느낌 있죠? 그게 좀 그리울 때가 많아요. 진짜 게임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잡았습니다. 저게 세 명이요?
아티 둘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스포 처음에 딱 접하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거 봤거든요. 그 전섭 최강 스나 전섭 최강 자격. 와, 그 영상 보는데 뭔가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와우. 밀가루 튀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바나나를 어떻게 잡냐고요? 언제 갈까라 많이 때렸는데? 아, 녹록했다. 딱 잘 먹는다, 우리 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제가 상대방을 맞출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나 바나나 잡는 영상은 제가 제 채널에 있긴 한데 또 일단 혹시 보셨는지 형님? 엠포스텝 밟는 방법이랑 바나나 잡는 방법 제 채널에 있습니다. 아이고 쏘리요. 생각보다 작디 많았네. 아, 저 친구 또 왔네, 저. 오라이드 두 개로 왔노. 네네네, 제가 그거 잡는 영상 있습니다, 형님. 제 채널에 있어요. 오, 놀래라. 강의 영상 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원래 이거 마우스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오 뭐야, 나이스 탁선님, 나이스. 꿀 부모님 나 싫어하시겠다. 오늘 사람이 많다고요? 스포예요? 오늘 스포 사람 많이 오시나 보네. 만약에 본인이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데 진전이 없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 그 학생이 공부는 많이 해. 앉아있는 시간은 많은데 왜 공부 실력이 잘 늘지 않을까? 그거는 순수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이거든요. 연습도 마찬가지. 연습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연습을 하시긴 하는데 한두 시간 하셨어. 근데 실제로 도움되신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본인이 연습하신 방법이 얼마나 실력 향상에 도움되는지를 한번 짚어보시는 게 먼저. 그리고 유튜브에 꿀팁 같은 거 올려놓은 영상 있으면 그냥 그대로만 따라 하시는데도 오래 걸린다. 그분들은 시간을 더 투자하셔야 돼요. 그거는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알려드려도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그거를 느끼실 때까지 하실 수밖에 없어.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거죠. 아니요. 될 때까지 하면 되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답은 없어요, 진짜. 제가 저번에 저도 배그 한창 연습할 때 그 좋아하는 BJ들 배그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그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아 나는 배그 실력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 포기하시는 분들은 딱 성공 직전에 그래프로 따지면은 우상향 하기 전에 접으신 거라고. 주식이 오르기 전에 그 주식에서 발을 뺀 거라고. 조금만 더 하면은 다 할 수 있는데. 뭐야? 우와. 아, 하여튼 제 생각은 항상 같습니다. 시간이 답입니다. 시간. 물론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손가락이 굳어서 안 된다. 아군이 다 이해하지만 안 되는 건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고점도 마찬가지고 키보드를 바꿔보시는 노력도 해보셔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인물들이 거저 먹은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 누나님 스피드 포스요. 진짜 100킬로. 와 뭐야? 아 나 잘못 봤나? 아 진짜 스피드 포스 맞으시네. 이런 지성. 그니까요. 제 말은 이제 취미생활로 하니까 스포를 좀 그냥 즐기듯이 즐게임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원하는 플레이가 안 나오고 그죠? 스포를 하려면 뭐겠어 그러면. 연습을 어쩔 수 없지만 하는 수밖에. 답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예. 늘려면은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그 사회적으로 제일 행복을 느낄 때가 남한테 인정받을 때. 다들 그렇잖아요. 뭐 직장에서든 어디든 인정받을 때 좋잖아 기분. 스포 이거 배우가 안 되지만 연습해가지고 잘해져서 사람들이 와 샤샤 잘한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은 그게 해피니스거든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꽝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꽝님 어서오세요. 아무튼 뭐든 배우면은 나이가 없기 때문에 이왕 뛰어드신 분이 계시면 스포에 복귀하셨다면은 조금 한번 열정을 한번 다시 부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저도 맨날 총이 안 맞을 때는 항상 혼자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쏠까 연구하고. 아하 꼬이네 꼬이스. 솔직히 열도 받고 아 내가 스포 방송을 좀 이렇게 오래 해야 되나 싶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또 욕심도 생기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요? 저 지슈라는 안 써봤어요. 저는 딱 그냥 깔끔하게 지프로까지만. 대하 재현열 리아유. 오, 사와디카. I love Thailand. My friend Sean and Pejil. 짝짓기 어려운가? 셔터로 가야겠다. 뭐지? 뭐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따로 공방하면 왜 항상 공격이 어려울까? 대체 공격이 뭐길래? 그죠? 답은 따로 공법이라서 그렇죠? 다 몸포기를 막... 근데 지슈라는 제가 듣기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친구가 써봤거든요, 시사를 예전에. 아 근데 스포용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하던데. 그 예전에 그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고니님도, 고니님은 뭐 지슈라 좀 오래 쓰신 것 같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저는 제가 지프로 쓸 때도 무게추를 10g 정도 넣어서 썼거든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가벼운 거를 별로. 스포는 조금 묵직한 맛이 있어야 좋지 않을까요? 어? 아 뭐야, 지훈형 지수라 쓴다고요? 저분한테 들어보시는 게 테클랭님한테 한번. 예. 저는 지프로 쓸 때 10g 넣어서 썼어요. 저도 그렇게 들어서 스포할 때는 잘 안... 그래서 안 샀거든요, 지슈라. 가격도 진짜 비싸고. 우리 형님들 한번 이겨보나요? 적 뺏으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Yeah, Thailand server very good.